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일본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정말 근래에 이렇게 큰 위기를 일본이 닥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지진의 규모를 봤을 때 어떤 7점대 이상의 지진이 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전역에서 지금 이 큐슈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에서 지금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홋카이도만 보더라도 5월 10일 날이 네무로에서 이 네무루 앞바다에서 이렇게 보시면 3.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동쪽 해역에서 5월 10일 날 4.8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홋카이도 소라치 말씀드렸죠. 여기 이 노마리 원전 근처에 있는 소라치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마리 원전 근처인 홋카이도의 루모이에서 지진이 났고요. 오늘 5월 14일. 그리고 또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거를 홋카이도의 히타카 중부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홋카이도의 전역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홋카이도 여기 도마리 원전 이쪽에 있죠. 보시면은 소라치, 루모이, 그다음에 네무로, 그다음에 여기 오늘 5월 14일 저녁 8시 46분경에 히타카, 쿠시로 앞바다까지 해서 이 지금 최근에도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홋카이도가 최고의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단 홋카이도만이 아니죠. 지금 일본 전역이 지금 5월 14일 위기. 그다음에 후쿠시마에서도 또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홋카이도 이 히타카에서 한번더 지진이 났죠. 3.3 오늘 저녁 54분에. 끝나서 후쿠시마에서 6.0의 강진. 5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홋카이도 저기 그 후쿠시마에서 4.0, 그 다음에 또 후쿠시마에서 9시, 이번엔 저녁입니다. 9시 51분에 3.9의 강진. 그 오늘 하루에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금 세 번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늘 5월 14일 오전 8시 58분경에 6.0 강진, 그다음에 9시 23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4.0 강진, 저녁 9시 51분에 3.9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지금 세계의 지진상을 5월 14일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특징이 보이죠? 지금 여기 알류산 열도 이 알류산 열도 또 쪽에 남부까지도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미, 남미, 그다음에 이쪽에 남태평양과 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쪽에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 캘리포니아 미국 쪽 샌안드레아스 산층 쪽에도 지금 움직임이 있죠. 이게 전역에서 이 브레고리 전체가 다 요동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헤드쿼터라고 할수 있는 이 지역,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한 이 지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큰 지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지역, 지금 이 지역에 이 헤드쿼터라고 해서 본부인 이것은 다 여기서 메인 컨트롤러입니다. 여기서 다 조정하는 걸 저는 보는데 여기서 지진이 날 경우에
여기서 지진이 이 오가사와라 뭐 지치지마라든지 또 이즈제도 하치조지마로 올라오면서 이즈제도의 이즈 오오시마로 올라오면서 이제 이 재팬의 수도권을 치면서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재팬에 오늘 5월 14일 큰 지진이 나고 있는데, 물론 이 라인으로 해서 지금 치고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재팬을 크게 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지 못하게 대만을 치고서 큐슈로 해가지고 구마모토로 해서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중앙 구조선 단층을 치면서 이 오이타현을 거쳐서 에이메현 시코쿠를 거쳐서 카가와를 또 한번 치고서 고치현 밑에 난카이 트러프가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앙 고조선을 따라서 도쿄를 바로 칠수 있어요. 오늘 도쿄도 23구에서 지진이 났죠. 얼마 전에 5월 10일 도쿄도 다마시에서 지진이 났고요. 그렇게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땐 근데 그 여기 결국은 이 본부에서 이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여기서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서 수도권을 치고 들어갈 거라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마리아나 쪽에서 괌 마리아나, 북 마리아나, 마리아나 이그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에서 뭐 이즈 오오시마에서 바로 지진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즈 반도 쪽에 살짝 이즈 반도로 지진이 올라오면서 그러다가 크게 이 수도권을 강타해서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홋카이도 쪽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홋카이도 쪽으로 해서 지금 쿠릴열도 캄차카로 해서 한번더 지금 요 지점으로 더 지진이 발생이 되면서 크게 나면서 이제 홋카이도를 크게 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주말에 이 마리아나, 그러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말에 이쪽 라인에서 결국은 이 모든 걸 지진을 통제하는 건 저는 이쪽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쪽 라인.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에서 지진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지나면서 이 후지산 폭발과 함께 도쿄 수도 대직하 지진이 크게 폭발을 할것 같은 그런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 이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 그다음에 그 화산섬까지 이오지마도 포함해서 요 라인에서 지진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말 일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이 지금 말씀드린 이북 마리아나, 마리아나 괌그 어디죠? 저기 그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 이 화산섬의 지진 상황에 따라서 주말에 일본의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결정이 날 것이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번 위기는 잘하면 일본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두고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